들어오고 계신가요? 안 나온.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하입니다. 방송 예정이라고. 오잉? 지금 몇 시예요? 1시 5분인데 방송이 나오는구나. 네, 안녕하세요, 은하입니다. 여러분 은하가 왔어요. 그 오늘은 이곳은 지금 지금 저는 이곳은 차입니다.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하고 차에 있냐면요, 오늘 펩시 봄 프로젝트 For the Love of Spring의 타이틀곡 Blossom 뮤비 촬영 현장이기 때문이죠. 촬영을 하러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세팅을 하고 차에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 아 진짜. 오랜만에 브이앱 켜서 뭐냐, 제가 정말 어렵다. 브이앱은 해도 어머 나 왜 이렇게 웃지? 네, 지금 그 펩시 본 프로젝트는 뭐냐면요, 라빈님과 그루비님과 함께 참여한 캠페인이고요. 메인 키워드는 For the love of it, 사랑하는 것을 향해 망설이지 말고 나아가라 라는 이성을 사랑하는, 도전을 사랑하는, 나의 꿈을 사랑하는 러브를 주제로 함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와우. 여러분 버디를 사랑하는, 버디를 사랑하는 것도 포함이 되죠? 그쵸? 아 왜 고개 숙이세요?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라! 네, 그리고 네, 시를 통해 용기 있게 사랑을 시작하고 자신의 뜨거운 열정을 표출하고 소중한 꿈을 실현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은 프로젝트로, 본편은 따뜻한 계절과 함께 사랑의 시작을 노래한답니다. 그리고 신곡 블라썸은요, 남녀의 두근거림과 톡톡 튀는 감성을 표현하며 사랑하는 것을 위해 도전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매개체로 펩시가 함께, 그런 노래입니다. 네, 블라썸이에요, 제목이. 그 노래가 되게 그 통통 튀는 막 뚱뚱뚱뚱 뚱뚱뚱뚱. 이거 너무 슬픈가요? 너무 똑같았죠? 뚱뚱뚱뚱. 이런 노래거든요. 되게 통통 튀는 상큼한 봄다운 노래라고 할 수 있죠. 봄다운 노래지만 또 약간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열정까지 느껴지는 그런 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들었을 때, 아, 이 노래는 정말 펩시에 딱 맞는 노래다 라고 생각을 했죠. 뭐냐, 저희 지금 영상을 찍어주시는 선생님의 말씀으로 의하면 펩시 콜라 같은 통통 튀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곡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하 동근입니다. 제 파트 간단하게, 제 파트 어디 부르지? 제 파트를 불러볼 건데요. 둥뚱둥뚱. 제 파트. 정 렉 걸린 거 아니고요. 제 파트. 오케이. 그거 싫어요. 햇살 담은 너의 눈빛, 난 바람 따라 불어와 내 마음에 피어나. 이런 노래입니다. 이게 네, 뚱뚱뚱뚱 다음에 나오는 파트예요. 뚱뚱뚱뚱. 네, 그리고 간략한 뮤직비디오 컨셉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 제가 제 꿈에 한 발 다가갔어요. 제가 그 햄버거 가게 알바생으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너무 영광스럽고요. 제가 왜 자꾸 고개를 숙이세요? 제가 부끄러우세요? 고개를 드시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햄버거 알바를 했는데, 제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서빙 꽤 잘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비록 제가 한 거는 그 콜라 꺼내는 거밖에 안 하긴 했는데 아직 네, 그 되게 그런 더 취준생과 뭐 또 사랑도 담고 일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공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보시면 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연기를 하거든요. 연기를 하는데 사랑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댓글을 읽어볼까요? 제가 혼자서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네,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언제 한국 왔냐고? 어제 저녁 밤에 왔어요. 어젯밤에 왔는데 그 제가 팬분들이 어제 기다리고 계셨었는데 저는 몰래 왔다고 몰래 왔다고 거짓말을 쳤는데 오늘 이렇게 브이앱을 하게 돼서 공개를 했네요. 저는 안 온 척 하려 했는데 이렇게 브이앱을 하게 됐어요. 점심은 아직 안 먹었고요. 점심 대신 콜라를 먹었어요. 펩시 콜라. 상큼한 배가 든든하다. 그리고 독감 걸려서 학교를 못 갔다는 친구가 있는데 날씨가 되게 추워졌더라고요. 꽃샘추위. 하지만 이 꽃샘추위가 지나가면 블라썸 꽃이 피어오르는 그런 시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춥지만 독감 걸려서 힘들겠지만 우리 한번 잘 이겨내 보자고요. 화이팅. 너무 추워진 맞아. 너무 추워요. 아, 나 진짜 너무 이상하다. 아, 네. 오늘부터 펩시다라는 분이 계시는데 오늘부터 펩시라고요? 오늘부터? 그 전부터는? 뭐 앞으로 계속 펩시 하시길 바라고요. 펩시는 갓 맞아요. 햄버거 폰 케이스가 또 바뀌었네요. 아, 이거는 제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 자꾸 고개를 숙이시는 김정환 매니저님 그 애 것이라고. 갸륵. 키스를 보내달라는 분이 계셔서 네, 뭐 여러 가지 댓글이 있는데 모두 사랑으로 댓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영원히 펩시. 미세먼지가 나아졌어요? 다행이다 진짜. 동뚜동뚜 제가 노래에 너무 많은 부분을 불러버린 것 같아서 지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 네. 댓글. You so cute. Thank you. 오늘 일정 뭐예요? 뮤비 찍고 있습니다. 뮤비 찍고 뮤비를 찍을 거예요. 계속. 하늘색 체크 자켓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하늘색. 제가 하늘색 파란색도 잘 어울리거든요. 펩시에. 파란색과 너무 이상하죠? 왜 그렇게 웃으세요 자꾸? 제가 좀 잘 말해보겠다네. 네. 펩시의 파란색 저랑 아주 잘 어울리는 딱 어울리는 색이죠. 그 뭐냐 일본어 해달라는 댓글도 있었는데 핏다리데스 이런 걸 핏다리데스라고 합니다. 딱이다 이런 걸 핏다리데스. 와타시와 핏다리데스. 데이터라서 제가 흐리게 보인다고요? 갸르. 다른 멤버들은 일본에 있지 않을까요? 일본에? 브이앱 좀 자주 해주라고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브이앱 아이디, 네, 브이앱을 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뵐 거예요. 아, 그러네. 자주 찾아뵙지 않을까?
왜 자주 찾아뵙지? 모르겠네. 뒤에 차도 펩시같이 파란색이라고. 아, 네, 분장차인데 펩시 뮤비여서 파란색으로 준비해 주셨나봐요. 오, 지금 아니다. 말하면 안 돼. 시험 보시는 분 화이팅 하시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요? 10분 됐다고? 아, 더 있을까 우리? 우리 조금 더 하자. 우리 재밌는 댓글 좀 써봐요. 근데 지금 시간이 1시 16분이라서 되게 애매하다. 지금 학생 다니시는 분들도 학교 다니시는 분들이랑 직장 다니시는 분들 다 보기 힘든 시간대네요. 제가 힘든 시간대에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시 보기로 또 만날 수 있으니까요. 다시 보기로 꼭 봐주시고요. 학교에서 몰래 보거나 직장에서 몰래 보면 안 돼요. 점심시간이에요. 맞아, 저희도 점심시간 한 15분? 1시 15분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저 고등학생 때. 사랑해, 동경해. 오, 동경. 오, 동경. 오, 동경. 오, 동경. 오, 동경. 정말 동경하시나 봐요. 오, 동경. 햄버거를 곁들인 펩시. 아, 근데 진짜 그 뭐냐.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인스타에 올렸었던 햄버거 사진 보셨나요? 스토리에 올렸던 거? 그 햄버거가 진짜 맛있었는데, 그때 같이 먹었던 콜라가 펩시인 거예요. 이거 근데 진짜로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삐뚤이데스. 햄버거, 펩시, 삐뚤이데스. 나 10대 후반인데 내 동년배들 다들 여자친구나 좋아한다. 앞으로도 화이팅 응원한다. 까르. 사랑해요. 왜요? 일본 투어 재밌었냐고요? 재밌었죠. 일본에 아직 남은 일정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어제 소원 언니가 한국 오자마자 야채 곱창을 시켜 먹었거든요, 소원 언니가. 그래서 웬일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일본 음식도 너무 맛있어요. 일본 음식도 너무 맛있고 한국 음식도 너무 맛있어. 난 맛이 없는 게 뭘까? 모르고 신고할 뻔했어요. 갤럭시 알람 너무 귀엽다고. 갤럭시 알람 다들 듣고 계신가요? 그렇군요. 아, 그거 지금 이 V앱에서 말해도 됐나? 그 무슨 은하 씨 이런 거 모집하던데, 은하 씨 완전 저잖아요. 저 은하 씨인데. 그렇습니다. 야채 곱창 맛있다. 펩시랑 어울리는 음식이요? 뭐든 야채 곱창도 어울릴 거고, 닭발 어울릴 거고요. 피자, 햄버거, 파스타. 다 어울리는 그런 펩시. 인스타그램에 사진 많이 올리십시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사진도 안 찍고, 제가 사진을 요새 그것만 찍거든요. 막 풍경 사진, 막안 그러면 뭐 멤버들 막 찍건가. 제가 저를 잘안 찍어가지고 아직 그래가 그리고 아직 다래끼가 덜 나왔어요. 다래끼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아직 조그맣게 남아있는데, 그래서 제가 V앱도 사실 하려고 했다가 하려고 생각은 했는데 이 눈이 다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마음을 접었어요. 다 낫고 그때 제가 제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도 그때 많이 찍고요. 그러겠습니다. 원래 아이들이 수학여행만 가면 풍경만 찍더라고요. 아이들 그렇고 약간 그 사진 요새 사진을 잘못 찍겠어요. 그 찍히는 것도 조금 약간 잘못 찍겠고 그 뭐냐 셀카를 진짜 못 찍겠어.
오늘 또 많이 촬영이 남았는데 촬영이 남았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마무리 인사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블라썸의 음원과 뮤비는 4월 11일 오후 6시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은하였습니다. 이게 마무리 인사였고요. 여러분 블라썸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가 오늘 열심히 불꽃 연기를 하면서 뮤비를 찍어볼 테니 제가 과연 불꽃 연기일지 뮤비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직접 확인하세요. 쇼 마이 아이 죄송합니다. 영어 공부할게요. 아무튼 여러분 또 봅시다. 안녕. 저는 이만 갈게요. 불꽃 연기 꼭 기대해 주기. 안녕. 펩시 사랑 버디 사랑.